진도의 아름다운 맛, 진도 미미의 홍진실입니다. 여러분, 진도하면 떠오르는 것들 많으시죠? 진도깨부터 강강술래, 진도알이랑 농수특산품까지.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진도의 건강한 농축산물 베스트 5 알아보러 갈까요? 같이 가보자고요. 삐! 화면 전환! 슉! 진도는 토지를 비옥하고 기름져서 과거에는 옥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해양성 기후와 적절한 온도까지 진도는 농사가 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 첫 번째, 진도 울금입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과 친형제인 울금, 국내에서 재배하는 울금의 뿌리 줄기 부분을 강황, 밑에 달린 덩이 뿌리를 울금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울금은 커큐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울금 티백, 울금 젤리, 울금 스틱, 울금 진액즙처럼 간편하고 먹기 편하게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으로 울금을 쉽게 접할 수 있답니다.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 두 번째, 진도 구기자입니다. 동양의 3대 명약이라고 불리는 진도 구기자. 진도 구기자가 각광받는 이유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한약계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주 굿이에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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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진도 구기자는 차와 술로도 마시고 된장과 고추장에 구기자 분말을 섞어 만들어 먹기도 한답니다. 스멜!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 세 번째, 진도 홍미향 한우입니다. 홍미향 한우는 진도 특산품 토속주인 홍주 제조 과정에서 생긴 주정박을 배합 후 사료 원료국과 혼합해 만든 홍주 발효사료를 1년 이상 먹여 키우고 있습니다. 엄지 쳐! 발효사료를 먹인 진도 한우는 소화 흡수율이 높아져 향과 육질이 더욱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해썹 인증과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진도 다녀오셨어요?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 네 번째, 진도 표고버섯입니다. 참나무 재배 형식으로 재배되는 진도 표고버섯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무농약, 유기농 재배와 원목 재배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표고버섯은 향이 좋기 때문에 볶음 요리와 찌개 요리에 넣어 먹으면 감칠맛이 더욱 깊어지는 최고의 식재료랍니다. 최고예요!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 다섯 번째, 진도 대파입니다. 전국 대파 소비량의 20%나 차지하는 진도 대파. 수확이 불가능한 추운 겨울철, 진도는 대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겨울철에 생육해 월동하는 특성으로 식이섬유 함유량이 많고 아미노산 성분의 함량이 높아 대파 특유의 맛과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인데요. 겨울 대파의 본고장! 영양 가득 진도 대파로 맛과 건강 전부 챙겨가세요.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진도군 유튜브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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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오늘 알아본 진도의 농축산물 베스트 5 어떠셨나요? 다음 편은 진도의 건강한 명품 수산물 베스트 5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